오늘 저는 여기 강사이자 화가로 시리넷 뜰자 따로 또 같이 스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커피향과 또 음악과 잘 어울리는 원데길러인데요. 네, 오늘 일곱 분의 작가님들과 일곱 개 작품들 만나러 가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님 이승이 범하고 용이 함께 있는 네, 부모님의 포부가 남다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작가님에게 미술 작업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생각과 저녁에 잠들 때의 생각, 그건 이제 현실하고의 인산 사이의 어떤 생각, 감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제 노래에서 지지하고 지금 코로나로 해서 전시를 못한다든가 작업에 애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미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항상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어려움보다는 이제 언론적인 거에 대한 건 항상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진정 진짜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인가 아니면은 이게 이만큼 세월이 지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인가에 대한 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사람마다 이렇게 드는 생각들 때문에 저는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애로사항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미술하는 사람들은 작업만 해서 일단 생활을 영위하는 게 제일 쉽지가 않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 하는 뭐 공공미술 작품도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런 작품들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우리하고 이런 분야에 우리 쪽에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을 또 접해야 되고 일반인들하고도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 나름대로 재미는 있는데 온전히 이제 저 안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쏟아내려 할 때는 이제 그런 데 시간이 좀 짧고 생각도 가지고 와서 상상을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비를 표현할 때 약간의 다른 오브제를 좀 썼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린 게 아니고 네. 그려도 같지만 네. 약간 근 은실이죠. 네. 네. 은실을 조금 잘라 가지고 써서 정말 그 비 오는 색깔을 넣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딱 보면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여기가 살짝 반짝하는가 하고 이렇게 보면 아, 보면 이게 뭘까 궁금하게끔 보이게 해서 네 그렇게 비보는 장면을 이렇게 넣어서 네 역시 네. 작가분들은 네 상상력이 틀리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모두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작품은 제가 이제 돼지를 테마로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돼지 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나를 재미있게, 내 삶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한 아이를 가지고 온 거지. 네. 그걸 꼭 돼지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네, 돼지를 너무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작품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돼지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물고기 자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실은 별자리에 있는 물고기를 그리고 싶었어요. 물고기 별자리를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정성하십니다. 그 별자리 표현하기가 제 마음은 그랬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네. 아 별자리로 출발을 해가지고 네. 실은 작품이 인어가 나왔어요. 네. 이 작품은 이게 이제 바람의 자유예요. 네. 실은 바람이 이 공중에서만 부는 게 아니고 네. 물속에서도 되잖아요. 네. 바람의 자유, 물고기 자리. 네.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제가 물고기 자리에서 가지고 온 영감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를 얹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로운, 네, 물속에서 자유로운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상상에서 나온 작품이죠. 네, 선생님께는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품으로 이제 주제로 삼는 게, 네, 그 재개발되거나 할 때 이제 사라져가는 풍경이나 뭐 건물 그걸 좀 기록하거나 재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유화나 그림 같은 페인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장소에서 채집된 오브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요. 아, 네. 직접 가셔서 거기는 재료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채집하는 게 나무 종류가 많고요. 네. 오래된 나무를 가지고 그 사라져간 풍경을 기록하거나 재현하는 거예요. 훨씬 더 뜻깊고, 뭐랄까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미 폐허가 돼버린 그런 곳에 가셔서 나무를 가져다가 작품을 만드시고, 네, 혹시 그러면 다치거나 하실 것 같은데 안전하시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가시도 막히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고 해서, 네, 지금은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오해하시지 않나요? 네. 무슨 오해예요? 뭐 왜 여기 와서 뭘 가져가냐는 등. 네. 거기서 이제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아, 어느 순간 가면은 이제 거기 철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서 그 철거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채집을 해가지고 오고, 그 채집을 해가지고 온 걸 가지고 그 사라져간 그 바로 그 풍경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자기 집을 혹은 자기 건물, 자기가 있던 곳을 다시 물어보신 분도 있으셨나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정미소라든가, 네, 그 소금창고라든가 해서 이제, 아, 사라져간 풍경을, 네, 이제 기존에 남아있지만 그걸, 네, 좀 재현하는데, 저번에 한 번은 제주도의 한 풍경을, 네, 이제 작업을 했는데 SNS에서 그걸 보고, 네, 자기네 친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다 잊혀져버린, 그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실물로 작품을 만드셨다니까 작품이 다시 보이네요. 네. 더 가깝게 느껴지고 따뜻한 색감이 그런 곳에서 온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그곳에 녹아있는 것 같네요. 뒤에 있는 작품은 최근에는 이제 풍경도 작업을 하지만 저 뒤에 있는 건 정미소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미소가 보통은 전에 이제 동네에 하나 정도씩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전국을 다녀봐도 많이 없어요. 아, 선생님. 예. 그 전에, 예, 정미소가 무엇일까요? 정미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미소라고 하면 보통은 옛날에 방앗간이라고 해서, 네, 쌀을 뭐 도정하거나, 네, 네, 그 명절 때 뭐 흰떡을 뭐 만들거나, 아, 하는, 네, 그 장소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옛날에 남아있는 정미소가 거의 없고, 아, 일부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뭐 카페나 그런 걸로 활용이 되는데, 네, 거의 부서져 가고 있는 정미소가 많아요. 그래서, 아, 그 풍경을 그냥 오롯이 그냥 뭐 재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정미소 하나만 빼어와서, 네, 하나의 이제 그 정미소를 구성을 해서, 네, 한 거거든요. 제목도 이제 꿈꾸는 섬이에요. 선생님, 작가가 바라보는 그 어떤 앞으로의 사회 속에 있는 미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회, 코로나가 발생했고, 이제 저희가 자주 실제로 만날 수가 없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는데요. 과연 미술은 어떻게 해야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언젠가 부산을 여행을 했는데요. 네. 그 마을 이름이 사실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언덕에 있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비탈지고, 마을이 큰 데 나뉘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담벼락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것을 보고, 네, 미술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지만 지나가는 누군가들이 무심코 그림을 보면서 색과 그 누군가의 그림의 손에서 나온 탄생한 그 행복함? 그게 그림이 아닐까.
그게 미술이 아닐까. 미술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어떤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생기게 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매체로서 네. 사회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작품 전시라는 것은 내 작가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누군가하고 소통하지 않아하고 혼자 내 그 나는 내 작품을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네. 아이가 그 작가의 품에서 나와서 어느 곳에 외출을 하잖아요. 네. 그 외출을 할 때는 누군가의 눈 마주침을 하고 싶어서 어느 공간을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의 눈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네, 작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사랑을 찾았다. 아, 네. 저는 사랑과 행복과 평화를 그리는 작가거든요. 네. 한 3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그 테마를 계속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표현했어요. 네네. 색과 함께. 네네. 그런데 이 작품 경우는 딸이 이번에 아이가 시집을 가면서 어느 날 자기가 엄마 드디어 나는 결혼하고 싶은 어떤 망군을 만났다. 네. 이 아이를 듣고 나서 거기에서 영감 받았어요. 네네. 그 사랑을 안고 그 행복한 그 아이의 미래를 내가 상상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네, 저희는 선생님이 어떤 계기로 이런 작가 그림을 그리시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좀 즐겨 그렸습니다. 좋아했고요. 가장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실기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평생이 나의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딱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학창시절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림을 그리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좀 한 2-3년, 5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95년대에 계기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학원을 했는데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림을 막상 접하는 건 아닌데 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현실. 그래서 한 11년 정도는 작업을 못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결혼하시고 가장으로서의 그런 일을 다 하시기 위해서 11년 정도는 학원을 운영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아, 나 이제는 다시 작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네, 거군요. 그러면 그 계기가 네. 딸이 그때 초2였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그림을 안 그리냐고. 지금 여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종이는 아저씨 종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보이는 것은 이제 수채 좀 기법에 좀 번짐을 좀 썼고. 네. 여기 이제 주재료를 좀 썼던 소재는. 네. 간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가을에 좀 이 시간대에 잘 맞는 교실인 것 같습니다. 감과 색깔이 바뀌었네요, 선생님. 예, 약간 제가 그림을 네네. 약간 무채색을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접목 기법으로 접목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 보니까 약간 소재도 그런 자연물에서 오는 그런 소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해남은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마치 감 안에 감이 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옆에 있는 작품도 주인공은 무채색이네요. 네, 이게 것은 이제 백일홍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움이죠. 아. 근데 이제 제 그림에서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옐로우 같은 배경을 좀 칠했는데 네. 지금 나의 현재 심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는 배경은 지금 다시 그림을 시작해서 네. 15년, 16년째 네, 네. 좀 많이 보여주고 싶으면서도 네, 네.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뭐 여기에 이제 꽃말이 이제 그리움인데 네. 밑에는 성류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툭 터지는 네. 나의 그림의 세계도 네. 그렇게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기 수채화를 그림을 그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네. 있다가 최근에 대학원에서 네. 한국인의 미술대학원에서 제가 네. 작품을 하면 논문을 쓰면서 오방색을 갖고 색동의 현대적 표현 연구를 했어요. 아, 네네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이제 다시 이 새로운 작품을 바뀐 거죠. 네, 작품 세계가 바뀌었네요, 선생님. 네, 네, 네. 그래서 색동을 가지고 이걸 가장 현대적으로 21세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네, 네. 가장 우리 것이 네, 네.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색동을 갖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많이 연구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좀 아름다운 걸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워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터부시하는 네, 그렇죠. 약간 좀 민족적인 선생님, 일단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오방색이 어떤 색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기 우리나라 전통 미술에서 빨간 네. 노랑, 빨간 노랑, 파랑, 그다음에 검정색 흰색이 갖고 네, 네. 그 오방색을 기준하는데 거기서 색동은 파급된 색이 생겨요. 아, 그래서 네. 초록색과 보라색이 들어갑니다. 아, 네. 이 작품의 제목은 푸른 바람이에요. 네. 바람 소리. 네. 그 연작 시리즈 중에 한 작품으로서요. 최근에 아, 네, 바람 소리로 1, 2, 3, 4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소리라든가 또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이미지들을 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이지 네. 않는 자연의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 색동 이미지가 흩날리는 거예요. 바람으로요. 아, 네. 흔들리죠. 빠른 속도감도 느껴지죠. 네, 느껴집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도 작품에서는 색을 많이 빼고 단순화시키면서 네. 색동 선이 빛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아. 조금씩 들어와요. 네, 선생님 그럼 선생님 반구상 작품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현대 미술은 네. 한전추상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또 너무 구상도 네. 변하기 때문에 네네. 호불호도 갈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동시대의 미술은 그러니까 제3자가 봐서도 그냥 보고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에 대해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참 그 억제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네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하는데 예술가로서 이게 규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작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옛날부터 내려오게 항상 오면서 그림을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는데 가정 형편상 사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가슴이 억제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규범에 너무 원래 저 집안이 음악을 했고 저 역시 첼로를 했기 때문에 제 아버님도 뭐 작곡가 아동 작곡하시고 그런 면에서 제 그림이 다른 때보다도 좀 빨리 추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제 그림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그림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형상은 없습니다. 자연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이라고들 합니다. 그 저도 추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 그림은 소리의 음파의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빛의 색채와의 어떤 조화에 의한 추상적인 자연성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 과정은 바탕에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즉흥적으로 선묘를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묘 위에 이제 제가 의도하는 색채를 올리는데 색채도 제가 그 자연성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원초적인 그런 색채들을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원색적인 쪽으로 그 색채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선미와 색채만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다가 거기에 추구하는 제 자연성하고 가장 부합되는 어떤 그런 기호적인 걸 찾다가 도자기를 오래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도자기가 탄생되는 과정이 물과 불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중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자연성에 의한 드러나는 결과물이라고 알고 있고, 제 작업에다 그 도자기의 기호를